여러분이 매일 오가는 고려대학교 캠퍼스. 많은 건물들만큼이나 그 건물들에 얽힌 많은 재미있는 소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궁금증을 해소해보기로 했습니다. 2012년 11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2시간 동안 102명의 학생들에게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행해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석관의 층 구조는 왜 얽혀있는지, 저녁에 L4관을 비추는 불은 주식에 따라 변하는지, 본관 총장실에 실제로 총장님이 계시는지, 국제관 건물은 디자인 수상 경력이 있는지, 석관의 시계탑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페이스북 호상님은 떡볶이를 사주시는지에 대한 6가지 소문에 대해 조사한 결과 L4관에 대한 소문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11월 7일 주식시장이 마감된 3시 코스피 지수가 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L4관 건물에 직접 가서 본 결과 빨간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주식이 떨어진 8일과 9일 모두 파란불이 켜졌으며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에는 불이 켜지지 않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L4관 건물에 대한 소문은 진실로 밝혀졌습니다.